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보니까 연습을 잘 하셨어요. 수술 전에 쟀던 길이가 9.5cm였는데 직후에 쟀던 길이가 11cm까지 갔었고 지금은 10.5cm거든요. 연습을 잘 하신 거죠. 아직까지 더 길어질 여지가 있으니까 연습을 더 하시는 게 맞아요.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자주 쓰시던 분들이 좀 더 고장률이 낮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자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까 보니까 상태는 상당히 좋으시던데 그간에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? 그냥 끝나면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해야 그걸 이제 죽으니까 그쵸. 그걸 막 그 옆에서 할 수도 없고 좀 하여튼 그런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쵸. 이제 안 끄면 안 꺼지니까 네. 보통들은 관계하시고 나서 샤워하실 때 그때 이제 조절을 네. 하시더라고요.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? 예, 괜찮습니다. 물주머니가 불편한 시간이 아니진 않죠? 예, 지금은 전혀 문제 모르겠는데 예. 처음에는 약간 막 어디가 뭐가 잡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부턴가는 아무리 표가 안 나요. 운동을 하셔서 복근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이렇게 이게 들어가면 밑에 쪽으로 눌리게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점점 티가 안 나게 돼요. 아무튼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다니 좋은 것 같고요. 연습만 한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하세요. 1년이나. 네. 네, 상태는 좋으십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밖에서 안내드릴게요.